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해안을 떠나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안수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멀찌감치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귀 속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숨을 크게 한번 쉬고는 그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마자 그 사람은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더니 제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몹시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8월 말까지 예수 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현수 목사님께서 이중장애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보통 성경 안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전에 갈 때에 하나님의 전에 오른다, 시온산에 오른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른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고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들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소원 온누리교회에 갈 때 저희 교회에 오른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를 갈 때 교회로 내려갈게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래도 날씨가 어젯밤부터 조금 좀 선선해진 것 같아요. 주일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덥지 않았습니까? 올라올 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이 저희 교회 올라올 때 골고다 언덕을 오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여름에 교회까지 올라오시면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오시는 그 모습이, 주회전을 사모하시는 분들의 그 열정이 날씨도 방해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특별히 오늘 이런 날씨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나오신 우리 자매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손도 좀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가운데서도 뭔가 특별함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냥 이 에바다라는 말씀으로만 기억되고 넘어가는 그런 말씀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더 많이 유명하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바로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 뒤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두로지방에서 나오셔서 시돈과 데가볼리 중앙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지역에 이르는 그런 여정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정말 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들을 귀찮아하시거나 어려워하시거나 그냥 돌려보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던 것, 한 번도 그 마음에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않는, 가볍게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대했던 그런 모습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육체의 아픔,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까지도, 마음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까지도 갖고 오는 그 작은 문제 하나하나 갖고 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다 살펴보시고 그 마음들을 아파하시면서 거부하지 않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어떤 상황, 자신의 어떤 형편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으시고 늘 그 아픈 마음에 함께 하기를 늘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회복시키는 것에 늘 예수님의 초점이 있으셨습니다.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모습은 구약에 나타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아픈 것을 낫게 하려고 애쓰시는 모습,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많은 치료와 회복의 과정 중에서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었죠. 한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었냐면 32절에 보시면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아픈 사람의 내용을 보시면 보통 한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걷지 못하든지 보지 못하든지 듣지 못하든지 뭐 이런 한 가지의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이 마가복음 말씀 안에, 특별히 이 7장 말씀 안에 이 사람의 아픈 부위는 듣지 못하는 것과 함께 말을 어눌하게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뭔가 말이 분명치 않고 말 그대로 어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듣지도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을 낫게 하시는 모습에 있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매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실 때는 대개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으로 뭐 내 침상을 들고 가거라, 아니면 내 죄를 사하였다, 네 몸이 나았다, 아니면 안수하시거나 이런 이렇게 보편적인 우리가 예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을 고치실 때의 모습은 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을 귀에 넣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넣겠죠. 이렇게 넣든지 뭐 새끼손가락으로 넣었을까요? 뭐 하여튼 손가락으로 귀에 넣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기 손에 침을 뱉으신 후에 그 사람의 혀를 내밀게 하셔서 자기 손을 갖다 대시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예전에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모습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을 고치는 모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액션을, 퍼포먼스를 하시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굉장히 탄식하는 등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이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사람이 지금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이 어눌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치유의 행위를 보시면 굉장히 피부로 와닿고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그런 행위셨다라는 겁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형편을 이해하시고 고치는 것마저도 그 사람이 잘 볼 수 있게끔, 그 사람이 마음에 확 닿을 수 있게끔,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게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행하지 않았던 특별한 행동으로 그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실 때에 보편적으로 마치 그냥 병원에 가서 감기니까 똑같은 약을 처방받듯 그렇게 이렇게 어떤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나음을 얻기 위해 나온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아주 딱 맞는 맞춤의 처방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듣지 못하니까 들려라, 말하지 못하니까 말해라 라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선포하시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지금 낫기를 원하는 그 사람,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맞춤으로 그 사람에게 접근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그리고 볼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자유로운 것이니까 직접 볼 수 있게끔 손을 펼쳐서 많이 보여주시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접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이 아픈 사람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배려하고 유도하셨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눈높이를 맞추고 너를 위해 아픈 것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분명한 것은 마가복음 초반에서부터 이런 모습을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런 치유의 모습 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지 몇 구절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는 32절 말씀을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안수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이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청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특별한 것이 보이지요? 마치 지붕을 뚫고 아픈 사람을 침대에 침상에 매달아 내렸던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이 귀가 안 들리고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들을 직접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부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모자라서 내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아픔을 안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측하거나 예상하거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은 가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가족이 있었다면 가족이 데리고 왔겠죠. 아니면 더 마음 아프게 이 글을 바라보았을 때는 어쩌면 이 사람이 이 아픔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가족에게 버림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웃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듣지 못하고 많이 어눌한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친구를 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좋은 이웃을 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우리도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처럼 직접적으로 육체에 어떤 아픔이 있는 것, 뭐 그런 것 떠나서 뭔가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있고 몸매 불편함 때문에 마음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렇게 멸시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도 이런 것에 있어서 훌륭한 본을,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뭔가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 소외받은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사회에서도 그렇게 천대시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들을 향해서 차가운 말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었던, 심지어 가족에게서도 들을 수 없었던 따뜻한 말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셨고 그들 가운데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이 요즘에 뭐 처세술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언제나 막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는 세상 사람들과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떠오르는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자기의 어떤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자 그 율법학자가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할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학자답게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딱 두 문장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더 무언가를 캐묻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뭔가 좀 더 자기의 어떤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대로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기 시작하시죠.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음 위기까지 몰립니다. 옷을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옷이 거의 벌거벗은 상태에서 거의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마침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그것을 가까이 하기 싫어서 반대편으로 멀리 피해서 도망갔다, 지나갔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서도 그 도움을 외면한 채 반대로 지나가버린 사람.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유대 사람들은 상종조차도 하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는,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아니 죄인보다 못하다고 취급하는,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돕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이야기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나에게 누가 이웃인지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지?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줄 그 이웃은 누구일까라고 그렇게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찾아봅니다. 내 주변의 이웃을 찾아보기 시작해요.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이 될 그 이웃은 누구일까? 근데 그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를 찾기 시작할 때 큰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나에게 필요한 이웃은 누구일까? 그 이웃의 범위와 이웃의 범주를 내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바로 내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을 찾기 이전에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이웃이 있는가를 찾아보기에 바쁠 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쏟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일까?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나에게 좋은 이웃을 찾기 전에 먼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그 도움이 필요했던 낫기를 간청했던 그 사람처럼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이웃인지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좋은 이웃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이웃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과연 누가 좋은 이웃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렇습니다. 내 코가 속잔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웃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뭔가 거창한, 뭔가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던 여정 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 했습니다. 그 기름을 발라주는 그 일, 뭐 자기에게 엄청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는 상처에 바르는 치료의 방법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고요. 자기가 가던 길에 그 사람을 부축해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나을 수 있게끔 자기가 묵을 수 있는 그 시간만큼 옆에서 그 사람을 돌봤던 것뿐이고요.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이 데나리온이라 그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라는 어떤 특별한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특별히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이 낫기까지 무언가 돌봐주고 했던 특별한 돌보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길 안에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변에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두리번거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라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변에서 고개를 돌려봤을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늘 그렇듯이 그 사람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고개를 돌려보았을 때 그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나에게 소외된 사람은 누구이지? 라고 생각해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야죠. 내 아파트 위에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나? 혹시 내 밑에 층은? 내 옆에 층은? 아니면 내가 만나고 있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말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때니까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가 아니죠. 국민학교 때였죠. 국민학교 때 4학년 때 이제 전학을 갔습니다. 전학을 간 이유는요, 제가 3학년 때까지 공립학교였어요. 집에서 한 5분 거리 정도 되는 공립학교였습니다.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나 봐요. 어머니는 저를 보시고, 모든 어머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천재다. 얜 천재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좋은 교육 환경으로 저를 보내고 싶으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 사립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의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근데 그 학교는요, 제가 걸어서 한 40분 정도를 가야 되는 학교였습니다. 되게 멀었어요. 막 산을 넘어가야 하는, 서울에 살았는데 왜 산을 넘어가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살고 있던 동네가 산동네여서 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먼 길이었죠. 대부분의 그 이제 사립학교 아시겠지만 사립학교는 그래도 좀 뭔가 삶의 윤택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들이 차로 데려다주거나 아니면 어떤 교통편이 괜찮으면 이제 스쿨버스가 있어서 그 당시에 스쿨버스가 있는 학교였습니다. 스쿨버스가 있어서 이제 학교를 이렇게 아이들이 그 학교를 이제 그 스쿨버스를 통해서 타고 오는 그러네요. 그러나 저는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로 40분 동안 걸어서 왔어야만 했었죠. 근데 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되다 보니 저와 비슷한 코스로 걸어서 다니는 한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외롭지 않게 그 친구와 함께 한 학기를 같이 다닐 수 있게 됐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래도 나름 공부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이 학교를 전학 왔기 때문에 아 나도 너희들보다는 뭐 뒤처지지 않아 그래도 좀 공부 좀 했어라는 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좀 어필을 할 필요도 있었고 또 4학년 2학기 때 전학으로 왔기 때문에 이미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은 친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좀 고립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아이들과 뭔가 친해져야 하고 학교 분위기도 알아야 하고 학급의 분위기도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열심히 친구를 사귀기에 바빴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제 학교에도 좀 적응이 되고 반에도 좀 적응이 되고 그리고 친구들도 좀 사귀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다시 예전처럼 어느 정도 공부를 이제 좀 하게 되는 그 순간에 제가 늘 같이 학교에 왔던 그 친구가 이 반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아직 학교에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친구는 저와 학교를 같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냥 좋은 등하교하는 친구였습니다. 같은 반이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친구가 우리 반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친구들이 좀 덩치 큰 4학년이다 보니 반에서 그래도 제법 덩치 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뭔가 못 살게 굴고 있는 뭐 때리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못 살게 굴고 있다는 것을 학교에 적응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 친구를 왜 왕따를 시켰는지 왜 괴롭힘을 했는지 저는 전혀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학교 한 학기가 마무리될 즈음에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왜 이 친구를 왕따시키고 있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몸에서 특별한 냄새가 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왜 몰랐느냐? 심각한 비염이 있었습니다. 전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시절은 뭔가 깔끔한 옷이라기보단 초등학교 3, 4학년의 아이의 그 몸에서 날 수 있는 냄새를 예상하시죠? 그리고 옷의 청결함의 상태가 어떤지 대충 예상되시죠? 뭔가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일 만큼 아이들은 막 흙바닥에서 뛰고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축구하고 해서 학교 갔다 오면 옷이 분명 새 옷을 입혔는데 그 다음 학교 끝나고 오면 아이의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는 것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의 보편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옷을 매일매일 같은 옷을 입기 때문에 그냥 저는 살고 있는 동네가 산동네여서 그게 그렇게 특별히 뭐 이상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이의 몸에서 냄새가 났던 이유는 오해하거나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직업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그 아이의 집에 홀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저희 그 시장에서 순대를 팔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순대를 삶고 뭐 이렇게 내장을 정리하는 일들을 집에서 하시고 그 집에서 항상 그것을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집 안에 그 냄새가 배어 있었던 겁니다. 맛있는 냄새인데 그 아이들은 그게 누적되어 있는 냄새다 보니 이것을 나쁜 냄새라고 착각을 했어요. 독특한 냄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와 어울리지 못하라는 냄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시다 보니 집안 살림이 아무래도 좀 소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아이는 그냥 같은 옷을 매일 3, 4일 내지는 일주일씩 입을 수밖에 없는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저도 학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이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제 비염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이 안타까운 상황 이 친구에게 친구는 저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반에서 이 아이는 왕따를 당하고 있고요. 저는 전학을 와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해나가고 있고 친구들과 유대관계가 좋아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약간의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왕따야. 왜 같이 다녀? 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 부류 안에, 메인 부류 안에 내가 같이 편승해서 이 친구를 왕따시키고 함께 많은 친구를 사귀며 학교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함께 왕따의 길을 선택해 이 친구와 함께 학교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분명히 배운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고통받고 외면당하고 아픈 사람들의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의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친구의 그 순대를 팔고 있는 집의 아들, 이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학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시선을 받기 시작했죠. 저는 몸에 냄새 안 났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열심히 빨래해 주셔서 깨끗한 옷을 입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같이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봤을 때 말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봤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봤을 때 걸음이 불편한 사람, 영적으로 봤을 때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 어찌 보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렇게 무언가 불편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영광을 뒤로 한 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해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을 하고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불구자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찾기 전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찾아와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를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5절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자마자 그 사람은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더니 제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3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 주님의 어떤 세심한 이 치료를 통해서 막힌 귀가 뚫릴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어눌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을 하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래서 마비되었던 혀가 풀리면서 분명한 말을 하는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치유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을 그냥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말씀드린 대로 양손에,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혀에는 예수님께서 손에다가 침을 발라서서 에헤바 해서 침을 이렇게 혀에다가 이렇게 대주셨죠. 이것은 주님이
하셨던 어떤 치유사역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행동이셨습니다. 단지 어떤 말씀만 하시거나 선포하시거나 어떤 안수를 하셨던 어떤 치료 방법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가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험할 수 있게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이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랑의 친근한 접근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특별한 치료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 침을 사용해서 아픈 부위에 손을 접촉하는 방식이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이 당시에 있었던 민간요법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그런 민간요법이랑 비슷하죠. 제가 배에 아프다고 할 때 제 배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시면서 내 손은 약손, 네 배는 똥배 이러시면서 이렇게 가슴 아 이게 물론 이제 지역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내 손은 약손, 네 배는 똥배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똥이 잘 나올 거라고 하면서 배가 안 아플 거라고 하셨던 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렇게 귀를 뜨는 어떤 상징적인 이런 표현들, 손가락으로 귀에 익혀 넣는 어떤 표현들, 그리고 혀가 풀어질 수 있게끔 했던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 열려라 라고 표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이루어주셨던 것처럼 이 귀가 막혔었던 사람의 귀가 뚫리게 되고 혀가 굳어져 있던 사람이 혀가 풀리게 되는 역사, 열리는 것,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리는 이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막힌 것이 풀리고 굳어졌던 것이 열리게 되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동일하게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막힌 것을 뚫어주는 그리고 혀가 굳은 것을 풀어준 것처럼 모든 굳어져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어떤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말 못하는 사람을 뭐 이렇게 해준다거나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뭔가 특별한 신유의 은사가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안에서 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쉽게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애써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나와야 되는 이 입인데 세상 사람들은 거친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올바른 것을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불구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입니다. 영적인 불구뿐입니까? 영적인 기형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영적인 기형은 특별히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듣기 얼마나 쉽습니까? 인터넷으로 조금만 스마트폰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니면 TV 틀어서 기독교 방송만 보십시오.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정말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말 멋있게 풀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찾아보기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머리만 이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만 머리에 가득 담아버리는 것. 어떤 분들은 귀만 이만해요. 듣기만 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보지 않고 손으로 행하지도 않고 귀만 이만해져 버려요. 어떤 분들은 입만 이만했습니다.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떠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영적인 기형들. 세상에는 영적인 불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안 못 보는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아니 교회 안에서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낫게 해주기를 간청했던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머리만 커져버리고 눈만 커져버리고 귀만 커져버린 입만 커져버린 사람들을 주님께로 올바로 인도해서 하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아주 가깝게는요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 예배 공간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혀가 풀리고 귀가 풀려서 들을 수 있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귀가 풀리고 입이 풀려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입이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눈이 풀려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일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일들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픈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 발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람이 부탁, 이 이웃 사람들이 부탁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안수 좀 해주십시오.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 자리로 들어가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 단순히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것이 이 성경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한번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아픈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쳐다봤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죄가 있어서 이런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둥병자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혈류병 걸렸던 여인의 그 여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돌을 던져도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맞아 죽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정한 사람이 나의 몸에 스치면 나도 같이 부정해지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몸이 낫지 않으면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성전에 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희생제물을 데리고 가서 나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대신, 내 죄를 대신 이 제물에게 받쳐놓고 이 제물을 죽여서 나의 죄가 사라지는 작업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건 무슨 얘기가 됩니까? 결국 죄를 사해지지 못해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이들의 율법 안에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것이 내 몸이 나아야 내가 성전에 갈 수 있는데 성전에 갈 수 있어야 내가 제사도 지낼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아픈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픔은 결국 구원의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 착한 이웃들, 이 선한 이웃들이 이 사람의 이 아픔이 단순히 몸이 아픈 것에서만 멈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 상태로 있으면 이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데리고 간 겁니다. 데리고 가서 예수님 이 사람 좀 낫게 해주십시오. 부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영적인 불구가 있다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의 이웃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되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예수님 이 사람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제발 이 사람 몸에 안수해 주시고 나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 간청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이웃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냥 보고 지나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이웃이 되어달라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줘서 그 사람들을 내 앞으로 데려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선한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그런 좋은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어디로 갈지 알 바를 몰라 보지 못해 듣지 못해 말하지 못해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에 이끌려온 그 사람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